가운데 형성력이 나오죠. 형성에서 그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면 형성력입니다. 형성의 수에 따라 판결이 떨어지면 그게 형성력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봐보면 A에게 세금 부과했다. 위원회 갔더니 심판위원으로 갔다. 거기서 승소했습니다. 인용됐다. 심판 가서 이겼으면 1단위였던 처분이 법원의 판결 없이 소급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소급 사라지니까 형성의 소다, 형성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처분을 사라지게 하는 이 효력이 형성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봐요. 재밌어요, 약간. 어떤 공무원이 파면당했어? 공무원이 파면당했어요. 잘렸죠. 억울하다. 소송 들어갔어. 승소했어. 그러면 파면당해서 잘렸다. 억울하다. 소송에 승소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아니었잖아. 이제 잘렸으니까. 이기면요, 공무원이 당연히 되죠. 이 파면 소급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직이 회복됩니다. 잘 들어요. 소송이든 재결 떨어지면 잘렸던 공무원이 소송 가서 승소 심판 재결 되면 당연히 공무원직이 소급하여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법적으로만은 뭐해? 그 다음날 출근하면 돼요. 출근했더니 그 관공서에서 너 잘렸는데 왜 왔어? 나 어제 소송 이겼어. 그건 나 공무원 됐어. 당연히 그 복직을 하는 거죠. 근데 임명권자가 너올 필요 없어.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복직시켜야 돼,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복직했는데 이 사람한테 직책을 안 주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그 직위가 회복돼야 돼. 그 임명권자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 상사가 그런 거안 해주면. 그럼 판결 위반한 행위야. 판결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야? 위법한 행위. 그럼 자기 상사를 뭐해? 징계해달라고 찔러도 돼. 판결을 무시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내부 감사를 받아야 돼. 무서워. 내부 감사 받아야 되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봉급이 이상하게 뭐못 받고 이랬어. 그럼 어떻게 돼? 국가배상 걸어버려. 국가배상 등 여러 가지 걸 수가 있습니다. 판결이 어긋나는 조치를 할수 없어. 그러니까 파면됐다, 잘렸다, 소송 가서 이겼다. 그럼 공무원직 어쩐다? 당연히 회복된다. 당연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